회사는 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이제 현재 닥쳤으니까 지금 집을 내놓고 아 내놓으셨어요? 네 부동산에서 와서 보긴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게 12년 동안 아무 답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출소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었잖아요. 불안하지. 딸들이 있으니까요. 마음 놓기 조금 불안하지. 아니 신혼부부 아니면 애 하나 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나요? 거의 어린이 있는 집 아니면 결혼 안 하니까. 2008년 12월 조두순은 학교를 가던 8살 아이를 납치, 성폭행하고 평생 장애를 입히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12년형으로 감형받은 조두순. 자신의 죄가 드러난 다음에도 그에게서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믿음만 주신다면 피고인의 성기를 절단한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관계를 하고 간 것을 피고인에게 덧붙이우는 것은 아닌지요? 2009년 당시 조두순은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17점을 받았습니다. 13점만 넘어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데 그 이상을 받은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결과는 29점. 연쇄 성범죄자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였습니다. 두 검사를 교차 진단한 결과 조두순은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류됐습니다. 조두순은 변태 성역과 폭력 성향이 뚜렷했습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그 범행 동기 자체가 자기 행위로 인해서 솔직히 만족도 추구하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그 상대방 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되고 또 그 지역사회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막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중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조두순은 달라졌을까? 성범죄자는 출소 전 상담을 통해 재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합니다. 가정환경, 뭐 범죄 전력, 뭐 취업 부분, 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조두순은 뭐 나이 고령의 나이에 뭐 범죄 경력이 뭐 한 18번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좀 불확실성은 있는 거죠. 보호관찰소 측의 면담 결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1대1 전자감독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그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소 후 조두순을 전담 관리하게 될 안산보호관찰소. 조두순 담당자. 조두순은 특히 술을 마시면 더욱 폭력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기도 어려운 그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의 출소는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됐습니다. 약 118만 명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나섰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피해자가 조두순에게 내려지기 바랐던 형벌은 징역 60년.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해자는 돌아오고 피해자가 떠나게 됐습니다. 이사는 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이제 현재 닥쳤으니까. 지금 이제 집을 내놓고. 아, 내놓으셨어요? 네, 부동산에서 와서 보긴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게 12년 동안 아무 당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출소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었잖아요. 어쩌면 조두순과 유사한 아동성 범죄자는 우리나라의 조두순 사건 이전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사실은 지금 자유롭게 그냥 아무런 처분 없이 대책 없이 그냥 출소해서 자기 살던 대로 돌아가는 제도를 허용하는 나라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